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뭐냐면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한 클래시파이어가 있습니다. 분류기. SGD 클래시파이어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건 확률적 경사각방법. SGD가 영어로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경사 디센트 하강법. 확률적 경사하강법으로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사용해서 그 분류에서의 이진 분류일 수도 있고요. 이진 분류일 수도 있고 이진 분류에서는 로그로스가 손실함수가 되는 거고요.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손실함수가 뭐다? 크로스 엔트로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손실함수가 달라요. 이진 분류에서는 로그로스,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SGD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분류의 손실함수, 분류 문제의 손실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무엇을 선형 회계식을 찾는 거예요. 선형 회계식을 찾아서 그 선형 회계식을 이용해서 무엇을 한다? 양성이 될, 양, 그, 각 클래스가 될 확률. 각 클래스가 될 확률을 계산. 선형 회계식을 찾고, 찾아서 각 클래스가 될 확률을 계산하고, 그 확률을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분류기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아까 그 문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은요, 최적화를 하는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뉴턴 CZ라고 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고, 라이브러리 FGS라고 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고, 라이브러리 리니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될 수도 있고, SAG나 SAGA라고 하는 것들이 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손실함수의 최적화 값을 찾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었던 거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었던 거고,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디센트 클래시파이어는 오로지 확률적 경사하강법만 이용해서 무엇을 한다? 선형 회계식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형 회계식이 손실함수, 로그로스 또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선형 회계식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선형 회계식을 찾았으면 확률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확률 계산할 수 있으면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만 저희는 할게요. 그러면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디센트 모델이라고 점수를 만들까요? 똑같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링하고 그다음 스케일링한 다음에 스토캐스틱 SGD 클래시파이어한테 넘기고 그래서 파이프라인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파이프라인 안에는 리스트는 튜플들을 아이템으로 가지면 돼요. 첫 번째 연결할 거는 첫 번째 파이프로 연결할 거는 스케일러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스케일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클래시파이어인데 이 클래시파이어는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 SGD 클래시파이어. 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로스 함수가 정의가 돼요. SGD가 무엇을 최적화할 것이냐, 이거를 먼저 쓰고 있어요. 여기서 힌지를 사용하게 되면 얘는 확률을 계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하려면 거기에 로그 함, 그 로스 함수가 로그로스였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네. 힌지라고 하는 거는 로그로스가 아니고 이것도 선실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해요. 하나기는 한데 얘도 문서를 잠깐만 볼까요? 문서를 잠깐만 보면 SGD 클래시파이어. SGD 클래시파이어. 검색해 보시면은요.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한 클래시파이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선형 모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다라고 되어 있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 될 수도 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GD 요 클래스 하나가 안쪽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서포트 벡터 머신과 동일한 결과를 주기도 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거의 근사한 값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로스예요. 로스. 로스를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서포트 벡터 머신의 결과와 근사한 값이 되기도 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근사한 값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기본값은 이 로스의 기본값이 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로그로스라고 바꿔주면 로그로스라고 사용하게 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결과가 되고 그래서 결국 확률을 기반으로 한 클래시파이어가 된다. 분류기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아직 말씀 안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하기 전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려면 여기 로그값 이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로스를. 이해되시죠? 근데 힌지를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힌지를 그대로 놔두셔도 되는데 힌지는 확률 계산이 안 돼요. 확률 계산이 안 됩니다. 확률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죠. 확률에 기반한 probabilistic 확률에 기반한 분류기는 로그로스일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선실함수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로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로스를 로그로스. 이름이 왜 이렇게 들어간지 아시겠죠? 제가 선실함수 수식은 기억 못하시더라도 이진 분류에서는 로그로스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그런데 크로스 엔트로피도 로그로스의 한 종류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로그가 들어가 있죠. 로그가 들어가 있는 선실함수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따로 부르기는 하지만 얘도 로그로스의 한 종류예요. 로그로스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그 파라미터 중에 랜덤 스테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스토캐스틱 확률적으로 뭐 계산을 해 나갈 때 샘플들을 골라서 그 얘네들을 계산해 나갈 때 그 난수를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랜덤 스테이트가 다르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아마 그 찾게 되는 개수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더라도 숫자가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그러면 그냥 요거는 우리가 그 실제로 머신러닝에서는 랜덤 스테이트 넣지 마세요. 이거는 오로지 수업 시간에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데는 랜덤 스테이트 넣지 마세요. 랜덤 스테이트 넣지 말고 계산한 훈련값, 저기 뭐 훈련 점수, 뭐 정확도라든가 아니면 R제곱 스코어. 이건 오로지 그 수업 시간에 제가 만들어내는 결과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동일하게 보게끔 하기 위해서 난수의 시드를 맞춰주는 것뿐이에요. 아셨죠? 난수의 시드는 안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머신러닝 하실 때는 그러니까 요거는 오로지 수업 시간에만. 네, 자 요거에 여기에 대한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 그 아까 문서에 보시면 SGD 클래시파이어의 그 SGD 클래시파이어 생성자의 파라미터 중에서
로스를 본 거죠. 로스. 파라미터 로스. 얘가 의미하는 거는 손실한 함수 종류예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손실 함수 종류를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 로그 로스를 사용하면 이 값을 로스를 문자열로 로그 로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가 된다? 확률 기반 클래시파이어 분류기가 된다. 그래서 확률 기반 분류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로스를 기본값이 로그 로스가 아니라 힌지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이게 기본값인데 기본값인 이 힌지는 확률 기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확률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 뭐 양성이나 음성 그 확률을 계산하지 않아요. 클래스의 확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와 유사한 결과를 주게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사용했었던 손실 함수가 로그로스였었기 때문에 SGD 클래시파이어에서도 로스를 로그로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그 원리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정사각방법을 이용해서 로그로스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선형 외기식을 찾게 되는 거고 그 선형 외기식을 이용해서 클래스 0이 될 확률, 클래스 1이 될 확률, 클래스 2가 될 확률 등등을 계산해서 예측을 하는 분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모델을 생성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얘를 훈련을 시켜야죠. 여기에다가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넣어 주시면 돼요. 이게 모델 훈련이 되겠죠. 잠시만요. 로그로스가 not supported다. SGD 클래시파이어에서 로그가 디프로케이트 되고 로그 로스를 쓰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쓴 거 없죠? 로그 언더스코어 로스 맞죠? 로그 언더스코어 로스. 아 잠깐만요. 이게 지금 버전이 1.1이고요. 여기 사이클럼 버전이 어떻게 되더라? 잠시만요. 1.0점이구나. 1.0점이고 지금 여기 문서는 1.1.1이에요. 1.1.1이고요. 이거 문제는 뭐 때문이었었냐면 로그로스가 언제 생긴 거지? log라고 하는 게 없어진 게 1.1.1에서 없어지고 1.1 다음부터는 log-loss라고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문서로 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구글 콜앱에 있는 사이클런의 버전은 얼마냐면 1.0이에요. 1.1도 아니고 1.0이에요. 그래서 log-loss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 파라미터 값을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설명을 보면 설명 1.0에서는 로그라고 쓰고 있었어요. 로그라고 쓰고 있어서 여기를 로그로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로그라고 하시면 돼요. 로그. 그렇게 하시면, 자, 여기 생성 다시 할게요. 여기 생성 다시 하시고 훈련 다시 시키시면 아마 에러 없이 훈련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사이클럼 버전 때문입니다. 버전 때문이고요. 아, 여기 설명 조금만 좀 더, 이거 디프로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그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뭐 파라미터의 값이 바뀌거나 기본 값이 바뀌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전에 1.0까지는 여기 지금 1.1 버전에서부터 디프로케이티드 사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디프로케이티드라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1.0까지는 사이클럼 버전 1.0까지는 로스에다가 로그라고 설정을 했었던 거예요. 로그라고 설정을 했었던 거고 이게 버전이 1.1이 되면서부터 뭐라고 바뀌었냐면 로그 로스라고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로그 로스라고. 그런데 이 뒤쪽에 말이 더, 조금 더 설명이 더 있죠. 과거에 1.0 버전에서 로그라고 사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1.1로 넘어오면서 바로 없애버리면 로그를 바로 없애버리고 로그 로스만 사용하게 되면 요거 바뀐 내용을 모르는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로그를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아직 1.3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사이클 런이 1.2가 되고 1.3이 되고 그럴 건데, 1.2 버전까지는 로그와 로그 로스를 둘 다 쓸 수 있게끔 하겠다예요. 1.0에서는 로그라고만 사용하고 있었고, 로그라고 쓰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로그 함수냐, 아니면 로그로스 손실 함수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1.1부터는 여기를 로그로스라고 바꾸기로 한 거예요. 바꾸기로 했는데, 아직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처음 생긴 거는 1.1에서 생겼지만, 1.2 버전까지는, 로그로스와 로그를 둘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니까 당분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1.2 버전이 나올 때까지는 같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냐면 1.3 버전이 릴리즈가 될 때, 1.3 버전이 릴리즈가 될 때에는 로그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없어질 거고, 그때에는 뭐만 남게 될 거다, 로그로스만 남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 설명이. 그래서 이 문서는 정말 최신 버전을 자꾸 보셔야 돼요. 저도 기억도 못할 뿐더러 언제 기본값이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힌지가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기본값이 로그로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후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본값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이런 것도 자꾸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콜앱에서 사용하는 버전이 얼마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사이클런에서 그 콜앱 버전 할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임포트 그냥 사이클런까지만 임포트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사이클런 점 하시면 언더스코어 두 개로 시작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이클런의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버전에 맞게끔 문서를 사용하시면, 코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럼 지금 버전이 1.0이어서, 1.1이 아니어서, 아직은 로그로스라고 하는 게 나오기 전이에요. 콜앱은.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로그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모델 훈련이 끝난 거예요. 모델 훈련이 끝난 거고, 예측 확률과 예측 값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훈련셋, 테스트셋 둘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셋에서 예측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predict PRB라고 할게요. Stochastic gradient descent 모델이죠. predict PROBA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훈련 세트만 넘기시면 되겠죠. 전체를 다 출력하지 말고 다섯 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앞에서 다섯 개. 계산 결과가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결과들은 아마 같을 겁니다. 1.0 그러니까 이거는 도미란 얘기예요. 왼쪽이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이쪽이 더 크죠. 0.99란 뜻이에요. 0.99 이것도 도미란 뜻이고요.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여기가 0.0.9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거란 뜻이고 여기가 0.9니까 도미란 뜻이고 오른쪽이 0.9니까 이거는 빙어란 뜻이에요. 빙어. 네. 순서대로 0과 1인데 0이 도미를 의미를 하고요. 1이 스멜트를 의미를 합니다. 양성과 음성은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정의하기 나름이고. 그러면 예측값은 훈련 세대에서의 예측값만 보면 예측값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모델에서 프리딕트만 호출하시면 돼요. 프리딕트. 자, 이것도 다섯 개만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트레인 프리딕트. 자, 확률과 예측값이 맞아야 돼요. 왼쪽이니까 이거 도미. 여기도 왼쪽이 더 크니까 도미. 오른쪽 확률이 더 크니까 스멜트. 왼쪽 확률이 크니까 도미. 오른쪽 확률이 크니까 스멜트.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컴퓨전 매트릭스를 그려보면 컴퓨전 매트릭스를 찾아보면 얘도 100%일 거예요. 그죠? 컴퓨전 매트릭스 이렇게 하시고 실제 값은 Y 트레인이고요. 예측 값이 트레인 프리딕트인데 이거 계산해 보시면 여기서도 다 맞췄네요. 도미를 도미라고 다 예측을 했고요. 빙어를 빙어라고 다 예측을 했습니다. 훈련 세대에서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가 전부 다 1.0입니다. 자, 그럼 테스트 셋을 보죠. 이거는 옆에다가 훈련 셋 예측과 훈련 세대에서의 점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뭐 오버피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셋 해보시면 돼요. 그죠? 테스트 프리딕트 PROBA라고 할게요. SGD 모델에서 프리딕트 프로버빌리티 하시면 되고 테스트 셋. 다섯 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숫자가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실 수는 있으세요. 그런데 어찌됐든 앞쪽에 있는 거 세 개는 도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빙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확률 자체의 크기는 조금 다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아까 조금 달랐잖아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뭐 라이브러리 FGS라고 하는 이런 수학적인 모델을 통해서 최적화 값을 찾은 거고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그 어제 설명한 경사강법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최소값을 찾는 거를 찾은 거기 때문에 그 선형회계식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는 이게 약간은 다를 거기 때문에 그 확률들을 계산하는 것도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왼쪽이 더 확률이 큰지 오른쪽이 확률이 더 큰지 이거는 큰 차이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측값을 보시면은요. SGD 모델에서 predict
얘가 테스트 세트 집값이. 이것도 다섯 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앞에서 다섯 개만 출력을 해보면 왼쪽이 크니까 불임, 왼쪽 불임, 오른쪽이 크죠? 스멜트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마도 컴퓨전 매트릭스도 똑같은 결과를 줄 거예요. Y 테스트와 테스트 프리딕트를 주시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정확도가 100%이기 때문에요. 정확도가 100%이기 때문에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모두 다 100%를 줍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Fish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KNN, Logistic Regression, Stochastic Gradient Descent 세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고요. 회계 분류를 하실 때요. 분류를 하실 때 Logistic Regression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GD Classifier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KNN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서 비교 그 결과들을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문제에 따라서 KNN이 더 좋은 결과를 줄 수도 있고요.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 따라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SGD 클래시파이어가 더 좋은 결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GD 클래시파이어는 그 손실함수를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분류기와 같은 결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손실함수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이 SGD이고, 손실함수를 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로그를 선택하게 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힌지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과 비슷한 결과가 돼요. 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그 생선 데이터셋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죠? 너무 샘플도 너무 작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볼 거냐면 우선 이진 분류에서는 암인지 암이 아닌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붓꽃, 아이리스를 가지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저희 구글 콜앱 주피터 노트북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머신러닝 9번 여기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부터 할까요? 네,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할 건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거 임포트 먼저 할게요. 넘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그 다음에 판다스 할게요. 판다스. 그 다음에 매트플롯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사이클론. 사이클론에서 임포트를 할 건데요. 우리가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 거에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모듈을 가지고 오고요. 얘가 함수를 가지고 있죠. 얘는 함수 이름은 아니에요. 모듈 이름이고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모듈이 여러 가지 함수들을 가지고 있죠. 로드로 시작하는 함수들과 패치로 시작하는 함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cikit Run 모듈들 중에서 모델 셀렉션 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있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공부한 그 분류 모델들 전부 다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rom, scikit learn, 그 다음에 neighbors, neighbors에 뭐가 있냐면 hey neighbors, classifier가 있죠. classifier가 있고 그 다음에 scikit learn, 네. 선형 모델이 있죠. 선형 모델에 여러 가지 또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SGD 클래시파이어. 이것도 선형 모델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만 저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시키기 전에 전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프리프로세싱, 임포트, 스탠다드 스케일러만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 다음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파이프라인이 필요할 거예요. 사이클런 파이프라인, 임포트 클래스 이름 파이프라인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 사이클, 우리 평가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사이클 런에서 매트릭에서요 몇 가지를 임포트를 할 건데 우선 컴퓨션 매트릭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분류 리포트를 보진 않았는데 요거 이번에 가능하면 보도록 할게요.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플롯 ROC 커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플롯 ROC 커브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거는 밑으로 좀 내릴까요? 요거는 밑으로 좀 내릴게요. Scikit learn 같은 매트릭 패키지에 import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 plot ROC 커브라고 하는 게 있고요. plot precision recall curv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번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KNN이나 혹은 전 시간에 logistic regression SGD classifier를 할 때 ROC curve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precision recall curve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요거 이번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mport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뭐냐면 이진 분류 모델입니다. 이진 분류. 여기서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요. 사용할 데이터는 그 위스콘신 대학에서 실제로 그 수집한 그런 데이터고요. 유방암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에서 악성이냐, 그 다음에 악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암이냐, 암이 아닌 단순한 종양 덩어리냐, 그러니까 뭐 혹이냐, 이런 거를 구별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할 거예요. 저를 멜리그런트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멜리그런트 악성 종양인지 아니면 양성 종양인지. 악성 종양은 진짜 암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양성 종양은 암이 아닌 단순한 혹덩어리를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류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될 클래스가 두 개밖에 없는 거죠. 분류를 할 클래스가 malignant냐, benign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만 있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데이터 셋 중에 하나예요.
변수 이름은 평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서라고 하고요. 데이터 셋. 이게 모듈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 임포트 할 때 데이터 셋하고 모듈 이름 임포트를 했었죠. 자, 여기에서 로드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아보시면 로드 브레스트 캔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드 브레스트 캔서. 이렇게 하시면 이게 그 유방암 데이터셋,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셋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 런은 데이터셋 로드할 때 데이터셋이 어떤 타입으로 로드가 되죠? 기억나시나요? 번치, 번치. 그리고 번치는 뭐랑 같은 걸로 뭐랑 비슷하게 보시면 된다. 딕셔너리. 딕셔너리랑 비슷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들이 있을 거예요. 펜서에 키들이 있을 거고요. 키들을 확인해 보시면 데이터 이게 특성들. 타겟 이게 암이냐 암이 아니냐. 그죠? 그다음에 타겟 네임. 그러니까 0과 1이 0이 무엇을 의미하고 1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타겟 네임. 그다음에 디스크립션 이거는 설명. 피처 네임 이거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컬럼의 이름들, 컬럼의 이름들, 그 다음에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설명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tensor.description 읽어보시면 얘가 어떤 데이터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대충 있습니다. 그죠? 위스콘신 대학에서 진단 결과다. 진단. 대학, 대학병원 이름이에요. 실제로 진단한 데이터셋이고, 유방암 데이터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체 샘플 몇 개다? 전체 샘플 569개. 569개. 자,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의 개수. 그러니까 특성, 속성들의 개수라는 얘기죠. 속성이 몇 개가 있다? 3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의 컬럼이 몇 개다? 30개. 행이 569개, 컬럼이 3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2차원, 이 데이터를 2차원 배열로 뽑아보면, 행의 개수가 569, 컬럼의 개수가 30개인 이런 쉐입을 가지고 있는 2차원 어레이, ND 어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 이름들 있죠. 이름과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이름과 설명들이 쭉 있고, 자 클래스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클래스가 malignant라고 하는 게 있고 benign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malignant가 0, benign이 1입니다. 1인데 얘가 진짜 암이란 뜻이에요. 얘가 암이란 뜻이고 얘가 암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암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스콘신, 그 다음에 다이어그노스틱 진단, 브레스트 캔서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뭐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각 변수들의 뭐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도 쭉 정리가 되어 있고 등등등 하면서 실제로 머신러닝 데이터셋이다. ML, 머신러닝이란 뜻이고요. 여기 가보면 가져올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실제 진짜 데이터 등등등 이렇게 설명들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까지만 저희 가지고 올게요. 데이터까지만 X, 그다음에 Y, X 따로따로 할까요? X는 텐서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되죠. 이거를 카피, 사실 2차원 배열이니까 복사 이렇게 하시면 되고, Y는 텐서에서 타겟을 가지고 오면 되죠. 타겟을 복사 하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쓰셔도 돼요. 딕셔너리에서 데이터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텐서가 번치인데 딕셔너리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타겟 이렇게 쓰셔도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가지고 왔습니다. 세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졸리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한 15분 정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졌죠? 15분 정도 쉬었다.